제가 몇 개월 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저렴한 걸로 구입을 할까 하다가 많은 검색을 통해서 저에게 알맞은 그런 제품을 찾아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해야 하나? 까지 생각해서 고민 하다가 오늘 소개할 제품을 골랐는데 이거 역시 적절하게 잘 골랐다고 생각이 들었고 왜 그랬는지 제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 그랑데 WF19T 6000KP 드럼 세탁기 그리고 DV14T8520BP 드럼 건조기 제품입니다. 이게 구입하고 알았는데 그 당시에 나름 신제품들로 제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세탁과 건조가 너무 잘 되고 빨래하는 속도도 의외로 빠르다 보니까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합으로 구입을 한 이유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상하단으로 설치하기를 원했고 아무래도 이게 공간 차지를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크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제품을 원했습니다. 보통 세탁기, 건조기를 주변에 물어보면 또 크고 무조건 좋은 걸 사야 된다. 거의 이런 걸로 막 통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제품들을 알아봤었죠. 어찌되었든 구입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빨래를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세탁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탁기에는 무세제 통세척 플러스 기능이 있었습니다. 전용 세제 없이 세탁조를 관리할 수가 있고 도어 프레임까지 세척을 해주다 보니까 마음 편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기능을 돌리면 70도의 고온으로 고온 세척이 되며 이 안에서는 막 워터샷들이 분사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세탁 코스 선택은 중앙에 있는 다이얼로 조작을 합니다. 많은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나름 UX, 사용자 경험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표준 세탁에 이렇게 맞춰져 있고 초강력 세탁과 초절약 세탁이 가장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사용성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사용해보시면 알아요. 가끔씩 옷들을 삶아서 세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뜨거운 물 팔팔 끓어가며 옷을 삶거나 그럴 필요 없이 삶은 세탁 기능에 맞춰놓고 돌리면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기능이네요. 제가 세탁기 건조기 세트로 구입을 했잖아요. 이 제품들이 AI 코스로 연동이 됩니다. 세탁 코스 정보에 따라서 건조기가 이거를 인식을 하고 건조 코스를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보통 세탁이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건조를 돌리게 되잖아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AI로 그냥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삼성 스마트 띵스 앱과 세탁기 건조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건조기 전원도 켜져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풀코스로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빨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세탁 시 일반 코스에다가 건조용 체강 탈수 이 모드를 적용해서 돌리게 되면 이어서 건조기를 사용을 할 때 약 22분 정도 절약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체감이 될 정도로 엄청 빨리 끝나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게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제품들이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입니다. 그래서 환급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만큼 전기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고 10년 무상 보증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10년 동안은 걱정 없이 열심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이니까 서비스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세탁기 건조기를 상하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걱정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나 소음이 너무 크면 어쩌지? 이거였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서 여러 가지 세탁기 건조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잡힌 것 같아요. 확실히 조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탁 시에 빨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소음들이 좀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초정밀 진동 저감 시스템으로 밸런스를 잡아서 진동과 소음을 줄여준다라고 하네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세탁기에 이어서 건조기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건조기의 장점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AI 기능 중에서도 AI 초고속 건조입니다. 빨래를 넣으면 알아서 내부 온도, 습도 감지해서 정말 딱 최적의 시간으로 건조를 마무리해줘요.
그래서 건조 시간이 의외로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드럼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옷감 손상이 확실히 좀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건조를 돌리면 옷이 막 쉽게 망가지진 않더라고요. 드럼 내부 최고 온도가 60도, 60도를 넘기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옷감 손상을 아무래도 줄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이 제품을 설치하러 오셨을 때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필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청소하기가 너무 편하고 필터가 진짜 많이 있어서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 올인원 필터로 1차, 2차 먼지를 걸러줍니다. 이건 눈에 딱 보여서 정기적으로 먼지를 그냥 버려주면 돼요. 그리고 겉에서 꺼낼 수 있는 필터가 하나 있는데 이건 마이크로 안심 필터라고 해서 3차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꺼내서 털어내면서 사용을 하면 되다 보니까 일단 관리가 너무 편했어요. 가끔 보면 청소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세탁기, 건조기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아무래도 건조기 자체가 습도,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곰팡이, 냄새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쩔 수 없겠지 했는데 내부 케어 코스가 있네요. 습기를 57분 만에 빠르게 제거해서 냄새, 곰팡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옷감 건조시 에어살균 플러스까지 있어서 유해세균, 진드기, 꽃가루 제거까지 해줍니다. 건조통의 경우 타사 건조기 같은 경우는 보통 분리형 건조통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그랑데 일체형 건조통이라고 해서 건조시 바람, 먼지, 습기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양방향 회전으로 빨래꼬임이 덜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쩐지 건조 돌리고 났을 때 빨래들 상태가 꼬임없이 뽀송뽀송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세탁기, 건조기 등 이런 가전제품들은 무조건 비싼 것만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거는 오히려 기본적인 탄탄한 그런 기능들은 똑같고 이상한 기능들이 추가돼서 뭐 비싼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나도 되는데 괜히 사람 목소리 녹음해놓고 이걸 뭐 진짜 AI라고 하지 않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세탁기, 건조기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돈으로 다른 가전제품을 더 사거나 저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삼성 그랑데 드럼 세탁기 그리고 드럼 건조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